오픈 스트링 코드 E-sus4. E-sus4라고 하는 코드의 모양과 잡는 방법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E-sus4는 모양이 쉬우니까 한번 잘 보시고 확실한 소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먼저 2번 두 번째 손가락이 2번 프렛 5번 줄 자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3번 손가락이 같은 2번 프렛 이번엔 4번 줄 그리고 새끼손가락 마지막 4번 손가락이 또 마찬가지로 같은 2번 프렛 이번엔 3번 줄 자 이게 E-sus4의 모양입니다. 한 프렛 2번 프렛 안에 손가락 3개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2번 두 번째 손가락이 2번 프렛 5번 줄 그리고 3번 손가락이 같은 2번 프렛 이번엔 4번 줄 그리고 새끼손가락 마지막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이 또 이 같은 2번 프렛 3번 줄 자 이렇게 3개의 손가락이 한 프렛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E-sus4 코드의 모양입니다. 뮤트가 없어도 됩니다. 왜? E 코드니까 베이스가 E 개방현 그리고 sus4 자 E-sus4 코드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잡고 있는 이 E-sus4라고 하는 코드에서 제일 중요한 음은 여기 4번 손가락이 누르고 있는 3번 줄 자,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 때문에 지금 E-sus4라고 하는 코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한 칸 떨어지면 E 코드 자, 다른 sus4 코드 영상에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면 sus4 코드는 sus4가 아닌 메이저 코드로 돌아가는 성향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sus4에서 그걸 결정해 주는 음이 자, 2번 프렛 3번 줄. 그렇죠? sus4 E. 자, 이 자리가 바로 sus4를 결정해 주는 그 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sus4를 바로 잡았으면 이 줄 소리가 꼭 나야 합니다. E-sus4 코드 소리를 맑게 내려면 마찬가지로 모든 손가락의 마디가 다 구부러져야 합니다. 첫 번째 마디까지 다 구부리세요. 이 부분이 사람은 볼록하기 때문에 아랫줄을 건들면 뮤트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코드에 관한 건 엄지손으로 하는 뮤트가 없기 때문에 여섯 줄 모두가 다 우렁차게 울려야 하는데 하나라도 여기 걸려서 뮤트가 되면 소리가 좀 텁텁하게 나겠죠. 자, 손가락을 모두 구부려 주십시오. 구부렸으면 이렇게 헤드 쪽으로 손가락을 눕히지 마시고 바디 쪽으로 당기세요. 손가락을 기타 바디 쪽으로 당기면서 세우면 이 손가락의 등 부분이 정면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손가락을 모두 구부리시고 바디 쪽으로 당기면 맑고 시원한 E-sus4의 코드 소리가 잘 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E-sus4 코드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sus4는 메이저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sus4 코드를 박자 안에 알맞게 잘 쓸 줄 알게 되면 그 곡이 더 살아있고 같은 코드를 연주해도 그 곡에 더 알맞게 이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모두 sus4 코드 많이 연습하시고 자, 즐거운 통기타 연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